찬반 갈등 끝에 지난 3개월간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서산시 자원해수 시설이 결국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맹정호 시장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원해수 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찬성 54%, 반대 46%로 나온 시민 여론조사와 시민 참여단의 투표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맹 시장은 시민 참여단 70명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공론화 과정이 공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수기를 통해 내린 결정인 만큼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날부터 소각장을 반대하셨던 단체와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각장 반대를 주장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주신 말씀, 우려와 걱정을 담아서 우리 서산시가 소각장을 더 안전하게 짓고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은 당초 계획대로 양대동 부지에 세워집니다. 서산과 인근 당진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까지 포함해 하루 200톤 처리 규모입니다. 서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 당진에서 소각제를 매립하는 등 지자체 간 역할을 나눠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산시와 당진시가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서산시에서 소각을 하고 당진에서는 소각제 매립 등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게 광역 자원 해수시설의 목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진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이부 문제에 대처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설 건립은 시에서 비용을 직접 대는 재정 투자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후엔 환경시설공단을 설치해 자원회수시설과 인근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시설 등을 함께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출물질을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모든 시민, 전문가라든가 일반 주부, 환경전문가,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 고루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해서 상시에 그분들이 이걸 점검할 수 있게끔 할 것이고 또 권한을 배출 물질에 대해서 검출을 해서 실효 채취를 해서 그거를 그분들이 원하는 분석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항상 공개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서산시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동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편익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선영입니다.